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5개국 순방을 위해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 특히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할 예정인데 교황이 이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을 위해 오늘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유럽으로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밤 첫 방문국인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는 문 대통령은 내일 방탄소년단 등이 출연하는 한불 우정 콘서트에 참석하고 모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17일엔 이탈리아로 넘어가 콘테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18일 바티칸 방문입니다. 교황청 국무원장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고 미사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1시간가량 단독 면담하면서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교황이 그동안 한반도 평화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온 만큼 북한의 초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꽤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아셈, 즉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녹색 성장 관련 회의에 참석한 뒤 오는 21일 귀국합니다. SBS 정유미입니다.